예,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우리 손해상사 1차 보험업법 같이 공부할 김광준이라고 합니다. 이 1차, 손해상사 1차의 보험업법은요,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전략 과목으로 갖고 가야 될 과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한번, 학습에 앞서서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이제 학습 가이드라고 해서 학습 방법을 좀 소개를 해놨거든요. 그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나와 있고요. 네,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행정법이거든요. 행정법이다 보니까 어떤 판례나 이런 거를 위주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조문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그 조문 내용과 틀린 내용을 찾거나 옳은 내용을 찾는 어떤 그런 지문을 찾는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보험업법 조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봐 주세요. 네.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먼저 좀 읽어주시고요. 근데 이럴 때 무리하게 암기하는 걸좀 피해 주시고요. 내가 이걸 무조건 외우겠다. 이렇게 무리하게 암기를 피해 주시되, 과연 이 보험업법이 어떻게, 어떤 법이고,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신 다음에 각 챕터별로 저와 같이 학습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한 학습을 진행합니다. 이때는 가장 주가 되는 게 업법과 시행령, 시행규칙. 저는 이제 감독규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어놓진 않았거든요. 이렇게 무리하게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학습하는 거는 학습 효과가 좀 떨어지고 어쩌다가 몇 년에 한번 나오는 부분 때문에 그 많은 분량을 본다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, 요게 끝나고 나면은,